아, 반갑습니다. 아, 떴네. 아유, 씨발, 가야겠다. 아, 토요일부터구나. 나 오늘 패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카드 배울 때 이제 확인창 안 뜬다며. 잠깐만, 이거 월드맵 좀 바뀐 것 좀 나와서 봅시다. 같이 사진 찍자고요? 진짜 낭만이네, 수바. 아침에 방송 키자마자 와가지고 사진 찍자네. 야, 차! 자, 이제 가,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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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맵 보게. 업데이트 한 것 좀 보자. 아, 이게 본선인가? 팬아트. 오, 우와. 아유, 진짜, 씨. 어, 요분 잘 만들었네. 이분은 뭐 미술 쪽 하는 사람인가 보네. 뭐 하여튼 지원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거 이벤트 끝났니? 설마? 아, 일단은 어제 식당을 갔다 왔는데요, 8개 코스 요리였습니다. 이제 술은 안 드실 줄 알았어. 사실 가게 편성표에서 술값은 제외를 했었는데, 그래도 술을 드시더라고. 술에서 돈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술에서 돈이 좀 많이 깨졌고요. 그러니까 요리가 나올 때마다 거기서 설명을 해줌. 그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줌. 이거는 뭘로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하고, 그 여덟 번째 코스에서부터 이제 우리 아빠랑 여자친구 아버님이 취해가지고 이제 말이 좀 많아지셨어. 그러니까 설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나한테만 설명하고 가심.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고, 아니 비쌌죠. 뭐 평소에 저도 안 가본 데였어요. 되게 비싼 곳이었고, 이런 자리가 살면서 딱 한 번 있는 자리잖아. 그래서 진짜 개오바했어요. 일단 중화 퓨전 요리였는데 뭐 맛이 있었습니다. 예,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먹었던 게 그 무슨 아까 연태고량주인데 무슨 프리미엄 버전이래. 근데 그게 도수가 40도가 넘은 거야. 아, 나 이 두 잔 먹었거든요 어제.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술 잘 못 먹는데 그거 먹으니까 와 이거 돌아버리겠네. 아, 근데 맛있긴 하더라. 딱 먹을 때 맛있더라. 무슨 입에 향수 집어넣는 느낌이었어. 딱 입에 한 모금 딱 들어가니까 입에서 확 하면서 막. 내가 느낀 거는 그냥 결혼하신 분들 대단하다. 수바 어떻게 했냐 이거 다 준비를. 결혼 두 번은 너무 힘들어서 못함. 진짜 새겨 듣겠습니다. 쌀먹은 아니고 랭커 될 생각 없고 적당히 컨텐츠 쾌적하게 즐길 거면요? 과금 안 해도 돼요. 얼마 전에 나도 유튜브에 영상 올렸지만 그게 애매해. 그 본인이 컨텐츠를 쾌적하게 즐기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 사람 어떤 사람은 수박 무과금으로 그냥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진짜 졸라 쾌적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으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라. 근데 과금 안 해도 돼요 이게. 제 영지에 재밌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골드가 준비됐으니 가볼까? 쌀서만이고 쌀영지의 디귿 뜨는 숫자 곱하기 만골 준다고? 간다! 3만골! 재밌는 거 해놨네. 이거는 번호 77 뽑으면은 10만골? 아! 야, 근데 님들 로또 살 때 여기서 사면 되겠다. 뽑으면 되겠는데? 뜨는 자리 숫자 곱하기 5? 3. 총 4만 5천 골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바. 이거 나중에 시참 이벤트 한번 해야겠는데? 야, 내 영지 와봐. 퀴즈 될 테니까 맞추면은 맞춘 사람 5천 골씩 좀. 퀴즈 딱 10번아. 자, 50명 찾고, 야, 자, 화면 가리고 문제 좀 만들게요. 방송 자주 안 보는 사람은 못 맞출 거야. 제 위주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오, 비랑카. 다음 퀴즈. 오, 영어 떼기. 이게 문제냐고요? 꼬우면 하지 말던가. 야,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 그냥 테스트 겸사겸사 해봤거든? 근데 좀 작은 부탁이 있는데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저 이런 닉네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이선양 닉네임 좀 부탁드립니다. 한글로다가
저도 엘루시는 데 나비로 읽히기를 원했는데 나비 영원님 기상님이요. 닉네임은 그냥 한글이 깔끔해. 파티 초대할 때도 편하고. 노원구 썬더스톰 멋있는 거냐고요? 멋있지 않아? 내 여자친구가 나랑 같이 길 걸어갈 때 날 버리고 딱 한번 뛰어간 적이 있거든요. 저번에 무슨 어디 산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나는 노원구 썬더스톰이다 하고 존내 소리 지르면서 내려왔는데 막 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척하면서 존내 뛰어가더라. 난 닉네임 마음에 들었는데. 괜히 여거떼기 섞어봤자 진짜 안 멋있다니까. 2점 받았냐고요? 뭔 미션? 아니 아이디를 갖다가 그런 거라면 어떡하냐. 그럼 파티 안 받아주지. 그렇게 짓는 게 습관화돼서 짓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 습관 버리는 게 좋음. 아니 닉네임을 꼭 나같이 지어라는 게 아니라 아 뭐랄까 아주 그냥 간결하게 짓는 게 제일 나아요. 선생님도 예전엔 에다 썼었잖아요. 나 게임 아이디 영어떼기 쓴 적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나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제 아이디는 은영인데 어떤가요? 너 남잔데 왜 아이디를 은영이 같이 뭐 여성스럽게 했어요? 아 마누라 이름이에요. 어째 이쁘더라고. 여성 하잖아. 아이디가 어째 이쁘더라. 아니 저렇게까지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잔데. 이단 인정 남자인데 아디가 장수 여왕벌이에요. 어떡해요. 아 님은 그냥 놔둬요. 님은 누가 봐도 남자니까.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요즘은 좀 인터넷에서 혐오가 좀 심해져서 그렇지 옛날 아이온하고 불소 초창기 때 그때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 엄청 많았어. 자유 게시판만 봐도. 요즘은 인터넷에서 연애하면은 무슨 랜선이니 뭐 사이버니 무슨 여미새 남미새 뭐 별거 다 튀어나오잖아 그냥. 생긴 걸로 방송하는 남캠이라 여왕벌 같은 거 모름. 야 나도 여왕벌 있었다니까. 나도 내가 푸푸댔던 시절에 수바 어?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용왕 반지 맞춰준 그 여자애 잘 살고 있냐 수바. 나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다. 님들 조심하세요. 예? 다 인생 선배가 말해주는 겁니다. 큰일 날 얘기라고요? 아 뭐 옛날 얘긴데 뭐. 아유 지금 여자친구한테 더 비싼 거 사줬어요. 걱정 마세요. 아 설마 당한 건가? 내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그딴 거 진짜 다 필요 없어. 야 그 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님들. 그 해줄 거를 내 캐릭에 채웠잖아? 그러면 더 생겨 더. 내가 천은신조 우자왕이었는데 수바. 그 돈을 갖다가 내 무기를 찼으면은 아유 씨. 이게 가을 되니까 요즘 여자 남자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오네. 가을 타니?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라고요? 무슨 미친 소리를. 10월이야 이제. 뭐 크리스. 아 하기사. 야 아브릴 슈드 8번만 잡으면 크리스마스긴 하다 야. 8번? 10번? 어. 내가 친구한테 너 이다 알아 이러니까 그 묻힌 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걔 나이 몇이냐? 오 장난하나 씨. 어린놈 새끼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한다고 우리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 뭐 사이버에 있는 사람은 무슨 나이가 없나? 뭐 방송 4년 하면 4살인 줄 아네? 어 저보다 나이 많으면 욕해도 되냐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욕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십시오. 뭘 새삼스럽게 또 우리끼리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제 얼굴이니까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잘생기진 않았대. 뻑큐나 먹으라고 전해주세요 와이프분한테. 1, 2, 3, 4, 5, 6까지 가요. 할 짓 없으니까 살펴보기나 좀 해볼게요. 버서커님 스펙이 아마 공팟을 못 갈 스펙일걸? 이 정도 스펙이? 깡템 랩은 높긴 한데 무기 때문에. 공팟 들어갈만 하던가요? 버서커님? 잘 받아줘? 어 좀 빡세 보이는데? 잘 안 받아주지? 내부만 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내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요. 어 굿. 어, 환영. 어. 아니 근데 버서커인데 닉네임이 똥 캐릭터 황둘기 점서커입니다. 저 사람들 나이 많아봤자 30대 초반이야. 어, 저런 닉네임은 버서커 받을 때 괜찮습니다. 그냥 받아도 돼요. 자 버서커 두 분 나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황둘기 22세 26세 저 봐. 어 딱 점서커다니까. 매화 검존 이런 거 보면 피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그런 닉네임이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수바 말 조심하세요 선생님. 있잖아. 아까 솔라스런 고해성사한 투수입니다. 시즌1을 플레이한 이다님을 비하하는 돈은 전혀 아닙니다.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돈이 하는 애들 소심한 애들이 많냐. 야 그런 거 가지고 야 채팅창에서 패드립이 나와도 멘탈로 버텨야 되는 게 스트리머야. 뭐 좀 소심해가지고 미안하면 1000원 더 쏘던가. 난 와이프 뻑큐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소심해. 아유 뭐 가정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쁜 날개 뜨지도 않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배가 부르냐? 식당을 쳐 들어가셔야지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거죠. 그죠? 식당 앞에 있으면 아이고 오셨나요 하고 밥 줍니까? 아니죠? 생각을 합시다. Think about. 근데 형은 식당을 가는데도 배가 왜 안 부른 건가요? 장발장이라 그래. 장발장이라 수바 유리창에서 밥만 본다. 왜? 이번 주는 뜰 것 같지 않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하드삼이던 이던 날개 못 먹는 건 같은데 왜 신경 쓰시나? 마치 여자친구 못 사귈 텐데 잘 보이려고 옷 사는 님이랄까? 자 간다!